기억이론 이야기 이제 3입니다. 3인데 그 전체적인 과정이 다섯 개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1, 2, 3, 4는 수출 신고랑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구매 확인서랑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큰 그림을 아셔야 되고요. 당연히 이 과정은 앞에 1, 2강을 다 들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천천히. 그러니까 지금 뭐 들으시는 뭐 회원사들은 물론이거든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알아야 돼요. 이 내용. 내가 실무장 아니든 맞든 이건 무조건 알아야 돼요. 무조건. 일단은 그 수출 신고를 이제 최초를 할 때 최초로 완전 최초로 할 때 그 프로세스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수출 신고를 한다는 것은 이제 그 매번 안정화 단계에서 수출 신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업자 등록됐는데 처음 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제휴팀 같은 경우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회원사들한테 이제 가이드라인 잡아드리는 거예요. 먼저 사업자 등록을 먼저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사업자 등록을 내는데 일반 과세자나 법인 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창업하실 때 보통 개인 사업자로 하세요.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랑 법인 사업자랑 다른 점이 뭐냐면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어떤 뭐랄까 세무 정리하는 그런 자료 정리가 간단해요. 의외로. 법인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통장 입출금 내역까지 다 제출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황대리 있다 보면 저랑 100번은 주고받았어요. 100번 주고받아서 그냥 저기 나간 거 5천만 원, 들어온 거 4,500만 원. 그 500만 원에서 증거 자료만 제출하면 돼요. 그 500만 원이 뭐다. 근데 법인 그다음에 통장 내역도 제출할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준수를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제가 500번 왔다 갔다 했다. 그럼 500번 자료가 다 해명 자료가 있어야 돼요. 왜 500번이 나갔는지, 왜 500번이 들어왔는지 이런 내용까지 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그 세무처리 준수 여부는 법인 사업자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데 왜 법인을 하느냐? 절세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충 뭐 대충 기억은 안 나는 확실하지 않은데 한 6천에서 7천 정도만 되면 아니면 연봉이 한 1억 정도 되면 여러분들 세율이 40%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연봉 1억이라고 해서 좋아할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그중에서 4천만 원 세금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래요. 연봉 1억대 고소득자 막 이렇게 월급쟁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분은 연봉 6천이랑 똑같아요. 연봉 6천이다. 그럼 연봉 그 6천은 뭐죠? 실제적으로 거기서 한 2, 30% 깎고 들어가면 실제로 연봉 4천이랑 똑같아요. 아르바이트 4천 한 거랑 똑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세금은 무조건 내야 돼요. 세금은 무조건 회피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그런데 이제 법인은 뭐가 장점이냐? 그래, 너 준수 여부 확실하게 해주고 너 최대한 저기 뭐야? 네가 그렇게 까다로운 거 나도 이해할게. 그러니까 2억까지는 10%만 해줄게. 2억이 초과분, 2억이 2억부터 2억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내가 3억을 이제 세금을 내야 될 대상이 완전 순수익이 뭐 이것저것 비용 빼고 뭐 빼고 뭐 빼고 뭐 빼고 순수하게 내가 남는 비용이 3억이다. 그러면 2억까지는 10% 그러니까 2천만 원 세금 내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22% 세금 내요. 그러니까 2,200만 원. 그러니까 2천만 원 플러스 2,200만 원. 그래서 4,200만 원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것에 뭐 이렇게 감경 뭐 내용이 있으면 또 거기서 또 이렇게 감액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비용을 썼는데 밥을 사 먹었다. 그럼 그건 비용 처리가 되는데 아니면 이 비용이 월급이 일반적인 부서가 아니라 개발팀한테 지급이 됐다. 그럼 R&D 비용으로 해서 50%도 감면받아요.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제 더 감액이 되는 거죠. 근데 개인 사업자는 그렇게 증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가 무조건 좋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순이익이 한 5억 정도 된다. 그럼 빨리 어떻게 돼? 빨리 법인 전환 시켜야 돼요. 법인 전환 시켜가지고 감액 받아야 되죠.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대표자를 위주로 한다 그러면 대표자는 그 법인이 되는 순간부터 대표자가 쓰는 건 다 법인 비용이에요. 그다음에 대표는 24시간 근무 시간으로 봐요. 24시간은.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주거하는 집은 좀 예외로 해야 되겠죠. 그건 예외로. 그거는 저기 증빙 못 해요. 회사에서 사줬다? 그럼 그 임대료를 대표가 회사한테 내야 돼요. 당연히. 근데 집 빼놓고는 나머지 어떤 차량이라든가 밥을 먹는 이런 거는 24시간 공금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약간 또 법인은 또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우리도 회사에서 가끔 비용 증빙을 영수증 못 받을 때가 있죠. 그래서 막 그 단기 알바 자리들
그런 친구들이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 세금에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용달차로 왔는데 그분이 너무 영세가지고 사업자 등록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비용을 드려야 되는데, 그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는 돈이 나갔는데 증거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다 뭘로 잡냐면 대표이사가 다 삥땅 쳤다라고 그냥 잡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대표이사한테 가지급금, 대표이사 지급했을 때 이건 대표이사한테 빌려준 거다. 그래서 이자도 매겨요. 회사가 대표한테 이자도 매겨요. 그게 연 8%인가 10%인가 이렇게 내야 돼요. 그래서 세무정리할 때 회계사가 이자 입금한 기록 내놓으세요. 입금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돈은 회사가 나중에 청산할 때까지는 무조건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직접 가져갔다기보다는 1년 동안 회사 운영하면서 영수증 처리 못하는 것의 모든 휴지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그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를 해야 되니까 세금을 정확히 받아야 되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난 모르겠다. 니네가 알아서 해야 될 거지. 그래서 보통은 이제 대표이사는 급여를 많이 올려놓고 그것 이제 그 행걸 이렇게 다 처리하지. 슬픈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업태랑 업종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도매무역으로 해도 되는데 그게 가장 스탠다드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법적인 어떤 것도 없어. 근데 뭐냐면 사업자 등록 누구한테 보낼 때 어느 정도 격이 서는 거야. 거기다 소매 이런 식으로 소매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뭐예요? 좀 약간 격이 떨어 장사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도매무역을 스탠다드로 하는데 그렇다 해서 여기에 뭐 이렇게 주점 뭐 룸사롱 이렇게 돼 있다고 이제 무역을 못하냐?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70년대에는 그 무역업이 허가제였어요. 허가 받은 사람만 무역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동네 슈퍼 뭐 다 돼요. 내가 무슨 오징어 젓갈을 담근다 무역해도 돼요. 아니면 애들 저기 뭐 초등학교 앞에서 떡볶이 만든다 그래도 다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이슈화가 됐던 게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 상에 통신 판매업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래서 국내에서 온라인 마켓에 팔 때는요 다 통신 판매업을 반드시 넣어야 돼요. 통신 판매업을 딱 넣자마자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죠. 나오자마자 약 1주에서 2주 사이 2주 뒤에 관할 구청에서 고지서 날라옵니다. 통신 판매업 등록에 대한 어떤 절차에 대해서. 그래서 면허세 같은 걸 내야 돼요. 55,000원씩. 그래서 어디서 파는지 그것을 다 신상정보로 다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해외 판매는 왜 전자상거래 아니냐면 이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법률이 우리나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판매를 할 때는 전자상거래 등록을 해야 되고 그게 관할구청에 바로 자료가 넘어가서 관할구청에서 면허세를 따로 받아서 관할구청에서 따로 관리를 해요. 근데 우리는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이건 기획재정부라든가 관련 부서의 어떤 유권에서부터 다 받았는데 전혀 해외 수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쪽이에요.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업태와 업태죠. 업태의 전자상거래 쪽을 넣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보호하자는 거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 전자상거래 쪽이 정말 그 미시적인 시야를 갖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만 알지 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만 알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황은혜 대리 이렇게 가지고 물었어요. 그러지 피가 났어. 그럼 황은혜 나를 고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경찰에서 그냥 고발하면 돼요. 광견병이 돌고 있다. 그래가지고 검역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이슈만 정확히 절차만 있으면 어떤 문제도 없어. 어떤 문제도. 근데 그게 문다. 그러면 이제 검역소에도 신고해야 되고 검찰에도 신고해야 되고 경찰에도 신고해야 되고 구청에도 신고 이런 식으로 절차를 이중 절차 만들 필요가 있어 없어요? 처벌도 똑같아요. 그래서 살인사건이 났다. 그럼 소방서에도 전화할 수도 있고 경찰에도 전화할 수 있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혼란만 가중이 될 뿐이에요. 그 다음에 규제라는 거는 자꾸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규제는요. 만들면 만들수록 규제를 위한 규제가 또 나와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도 영리하죠? 규제 하나 만들면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피하고 저렇게 회피하고 그러면 이거 그 막는 규제. 처음에는 아무런 의미, 그러니까 실익이라고 하죠. 실익이 별로 이만큼밖에 없는 그런 법률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얘가 생기니까 항상 거기 허점이 생겨. 법이라는 게 사람이 만들면 허점이 반드시 생기죠. 그럼 거기에 새끼 치고. 나중에 시간 지날 때 관련 법률이 20, 30개가 돼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법률 제정을 할 때는 항상 그 뭐를 봐야 되냐면요.
그 사법고시나 이런 법률 서적을 볼 때 항상 볼 때는 법률 조항을 보는 게 아니라 입법 취지를 봐야 돼요. 왜 이 법률을 만들었다? 라는 이렇게 쫙 이렇게 그 스토리 같은 게 있어요. 이소부화에 나오는 그런 내용처럼. 그런 내용을 보면 법률 내용이 확실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그 의도대로 이 법률을 해석하면 거의 다 99%가 맞아요. 근데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한국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했다? 그러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돼요. 문제 있죠? 근데 해외에서는 미국 같은 데서는요. 쇼핑몰을 잠시만요. 잠깐만 그거 좀 중지 좀 시켜줄래? 잠깐만. 그거 그러면 이 시간 저기 김은지 대리한테서 편집 좀 해달라고 그래. 여보세요? 네, 예, 기사님. 근데 해외 쇼핑몰 같은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회원사들 분들은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교육이 크로스가 교육이 됩니다. 지금 서로 무역 절차 교육을 하면서요. 여기서 생기는 이슈들이 전재산거래 관련된 어떤 전 세계 어떤 흐름이라든가 패턴 값들을 같이 교육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교육을 대충 들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내가 이게 무역 과제니까 무역만 집중해도 이게 아니라 무역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파생되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부연적으로 같이 설명하니까 모든 것을 집중하셔야 돼요. 근데 해외 전재산거래 시장 같은 경우는 해외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쇼핑몰 오픈한다? 절대로 쇼핑몰을 오픈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쇼핑몰 오픈해야 되겠다. 그럼 관련 법률 뭐 이렇게 그 벤사죠. 그 이제 뭐 저기 인시스라든가 카드 결제사 등록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또 내야 되죠.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자 등록 지정 계좌까지 또 지정을 해야 돼요. 내 통장이 이게 개인 사업자 전용 계좌다. 법인은 모든 계좌가 이제 컨트롤하는 계좌고 개인 사업자는 자기 이름으로 된 계좌도 사업자용으로 보니까 그걸 또 지정 신고를 해야 돼요. 은행에 가서. 그거 해야 되죠. 홈페이지 만들게 된다면 여기다가 사업자 저기 뭐야 통신판매 신고도 해야 되죠.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인시스 같은 벤사에 등록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 다음에 통신판매 신고 같은 거 아예 할 필요도 없어요.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주민번호 사용하지 말아라. 그 관련된 어떤 규제 같은 것도 컨트롤을 하죠. 그 다음에 이용약관에 대한 뭐 공정위 그런 심사도 하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다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누가 컨트롤 하냐면은 우리나라는 하기 전부터 할 일이 많은데 해외 같은 경우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너 그래서 우리나라 인식스 같은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벤사가 미국의 어설라이즈넷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벤사를 사용하고 있어. 어설라이즈넷에 신고를 하면요 바로 홈페이지는 그냥 바로 오픈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무료로 돌아다니는 쇼핑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견적 한 2천만 원 정도 줘야지만 만들 수 있는 쇼핑몰을 미국 해외에서는요 무료로 뿌려줘요. 대신 걔네들 뭐 먹고 사냐? 그 테마 스킨 있죠 껍데기 디자인. 그것을 30불, 3만 5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달에는 이 스킨 한번 써보자. 업로드하면 엔터 두 번만 치면 바로 메인 페이지가 바뀌어요. 그 이 스킨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 사람이 몇 백만 명이 써주니까 일단 그 홈페이지 개발 비용 무조건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즈니스가 한국에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수요가 너무 작아서. 개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제작 비용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더 청구하고 디자인 또 수정한다? 그 전력회의고 한 달 동안 뭐 회의하고 해가지고 한 200만 원에서 500만 원 받아서 또 디자인 뒤 갈았고 이런 식이 항상.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그 2천만 원짜리 쇼핑몰을 무료로 만들어서 다 풀어주는 거예요. 다 쓰세요. 라고 얘기해서 자기가 그 다음에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 디자인을 갈아엎는 건 내가 잘하겠죠. 그 다음에 너 하나하나 우리나라는 취향 하나 맞춰서 컨설팅하고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 야 모든 사람이 쓸 수 있게 내가 디자인 이 스킨을 껍데기를 한 300개 만들어놓으니까 네가 알아서 골라. 개당 3만 원에서 5만 원이야. 그 다음 업로드 네가 프로그램 몰라도 클릭 업로드만 하면 딱딱 하면서 엔터 두 번만 치면 바로 홈페이지가 바뀌어. 얼마나 큰 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 디지털 콘텐츠의 장점이 뭐예요?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보관 비용이 거의 제로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형태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쇼핑몰 하나 받아서 관리자 페이지에서 그 어설라이즈넷에서 주는 코드가 있어요. 저만 쓸 수 있는 코드. 그 코드만 관리자 페이지에서 엔터 치고 엔터만 딱 치는 순간 바로 상품이 그날부터 판매가 가능해요. 어? 그러면 소비자가 문제가 되면 어떡하죠? 소비자가 저기 뭐야 불이익을 겪거나 소비자가 피해를 겪으면 어떡하죠? 그럼 다 누가 책임지는 거냐면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벤사가 어슬라이즈넷이 다 컨트롤해요. 어? 너 사기 쳤어? 야 각자 자료 가져와봐. 배송했나요? 안 했네? 야 했는데? 너 무슨 문제야? 고객.
배송 안 했어. 야, 배달 배송사에서 배송이 배송 배달했다고 나오잖아. 네가 클레임 제기한 거 인정할 수 없어. 커트. 어, 배달 안 했네? 야, 판매자, 너 딱 3일에서 5일 줄 테니까 빨리 해명서 내놔. 없어? 알았어, 네 계좌에서 빼자갈 거야. 바로 빼가면서 저기 뭐야, 페널티 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자결제회사가, 난 전자결제회사니까 나는 알아서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전자결제회사가 이런 법적인 테두리까지 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내 고객을 보호해야 되고 나의 판매자를 보호해야지만 이 상거래가 커진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누굴 컨트롤하냐면, 옛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정위에서도 이용약관을 컨트롤하죠. 그 다음에 그 주민번호, 그쪽에서는 정보통신부에서도, 요즘은 정보통신 맞나? 그쪽에서 또 컨트롤하죠. 그 다음에 뭐 주소 같은 경우는 뭐 국토행보 그쪽에서 또 컨트롤하죠. 각자 컨트롤하고 막 법률 규정 만드는 게 아니라 다 필요 없어요. 결국엔 원점이 뭐냐, 이거 만든 이유가 뭐냐, 이거요. 그렇게 컨트롤한 이유가 뭐냐면, 그럼 고객 보호하자는 거잖아요. 그럼 고객 보호? 야, 니네 그러면 이 벤사에서 알아서 해줘. 어슬라이즈네에서 알아서 해. 대신 어슬라이즈네 너희가 주관적으로 니네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했다가는 너희는 반 죽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국가 여러 개의 기관이 전자상거래 시장을 컨트롤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부에서는 이 벤사 하나만 컨트롤하면 돼요. 수시로. 그러니까 그 미국의 이제 벤사들이 우리나라처럼 엄청 많지도 않지만요, 그 몇 개들이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하다 보니까 시장이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너무 절차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최고라 해가지고 자꾸 뭔가 규정을 만드는데, 그게 결국에는 성이 아니라 우물이었던 거예요. 우물. 그래서 참 슬픈 현실이에요. 이거 다 없어져야 돼, 솔직히 말해서. 한국 사람들 이런 규정 없어지면요, 처음에 혼란 생겨요. 보나 마나. 그렇지만요, 좀 안정화되면요, 잘 자정작용이 돼서 깨끗해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몸만 하면 이슈가 생겨요. 뭐 이번에 새 가족, 새 뭐냐, 뭐 이렇게 그 무슨 자살 사건 벌어졌잖아요. 그 뭐 법률 만든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참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법률 하나 만들 때도 정말 신중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규정을 만들면 안 돼요. 자꾸 규정을. 그래서 우리 옛날 윤리 시간인가 도덕 시간에도 자꾸 법률이 많아지면 그만큼 세상이 혼탁하다는 얘기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업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사업자용으로 쓸 수 있는 뭘 만들면, 공인인증서를 만들어요. 공인인증서. 근데 공인인증서가, 공인인증서 뭐에 쓰나요? EMS, 저기 뭐야, 아니 EMS가 아니라 은행 같은데 로그인할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죠. 그거는 이제 4,400원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 가지고 은행에 뚤레뚤레 가가지고 공인인증서 하나 주세요. 그러면 그냥 하나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발급받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공인인증서가 그것만 쓰는 게 아니라, 먼저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4,400원 쓴 건요, 그냥 참고하라고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드시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뭘 만들어야 되냐면은 무형용 공인인증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업자용 보험용 공인인증서보다 더 상위 레벨에 있는 인증서예요. 무형용 공인인증서는 잠깐만, 로그인할 때 무형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되나? 제가 실수했네. 두 개 다 만들어야 되겠다. 두 개 다 만들어야 돼. 무형용 공인인증서 뭐냐면은 수출 신고를 할 때나 구매 확인서를 발급할 때 그걸로 로그인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황은혜들이가 있는데, 황은혜들이 아이디로 제가 대신 들어가서 수출 신고를 했어요. 그럼 이거 법률 위반이에요. 무슨 법률 위반이죠? 황은혜들이 아이디로, 황은혜들이 저랑 다른 회사요. 황은혜들이 아이디로 제가 들어가서 수출 신고를 대신했어요. 대신. 그럼 이거 뭐 위반이죠? 이거 법률 위반이에요. 뭘까요? 관세사법 위반이에요. 수출 대행에 관련된 법률을 대행자가, 관세사 라이센스가 없는 대행자가 할 경우에는 관세사법 위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정부에서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대행 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사에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야, 관세청, 인터넷에서 우리가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데 우리 대신 인터넷 대신 수출 신고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 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공인증서 가지고 하자. 공인증서 가지고. 공인인증서는 자기밖에 못 쓰게 하니까, 설마 공인인증서 남한테까지 줘가면서 수출 신고를 하게 하겠냐? 그렇긴 하지. 그래, 이제부터는 수출 신고랑 구매 확인서를 발급을 할 때는 공인인증서를 로그인하게 하자. 근데 그게 공인인증서가 조금 특수한, 특수 목적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게 하자. 그게 뭐냐면은
그 무역용 공인증서라고 따로 있습니다. 어디서 발급받냐면요, 여기 HTTP 트레이드사인.net에서 5만 원짜리가 있어요. 5만 원짜리가. 그리고 사업장용 보험용 무역 공인증서 10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거 안 하셔도 돼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4,400원짜리 하나, 5만 원짜리 하나 선택하셔서 54,400원에 하셔도 되고, 그냥 여기 들어가서 10만 원짜리 있어요. 그냥 쿨하게 10만 원짜리로 하셔도 돼요. 근데 조금이라도 아끼시는 게 1년입니다. 1년에. 조금이라도 아끼시는 걸 원하신다 그러면 따로따로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대신 뭐 절차가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제휴팀에서는요, 이거 절차 서포트 해야 돼요. 당연히 이상원 대리랑 그쪽 팀들 좀 이거 좀 서포트 해야 됩니다. 회원사들 다 이거 발급받게 돼. 근데 결론은 뭐냐면 둘 다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행용, 무역용 구분 지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급받는데 간단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은행 같은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이미 보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무역용 공인증서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고 신청서 같은 거 다 넣어야 돼요. 그럼 그쪽에서 심사하는데 한 5일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그게 됐다 그러면 그때 발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절차가 복잡한 것보다는 좀 인터넷은 안 되고 오프라인으로도 서로 팩스 주고받고 이렇게 된다는 게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 과정의 숙제가 뭐냐면요, 공인증서 받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회원사들은 전부 다 이 교육 동영상도 다 보셔야 숙제를 하셔야 되고, 숙제까지 다 제출하셔야 돼요. 숙제는 간단합니다. 스크린샷만 찍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여기서 질문. 저는 개인 사업자니까요, 개인용 공인증서로 로그인해도 되던데요? 당연히 되죠. 다 돼요. 그러나 절대로 그거 쓰지 마세요. 개인 사업자용 공인증서가 은행에 분명히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요. 이유는 나중에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은 개인 아이디로, 당연히 개인 사업자는 개인이나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개인 기준에 쓰던 공인증서로 따로 공인이 가능해요. 근데 절대 쓰지 마세요. 사업자는 별도 관리하셔야 돼요. 왜?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사업자용 보험용 공인증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으시고, 그 다음에 트레이드사인.net에 들어가서 무역용 공인증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 로그인 창 떴을 이렇게 했을 때 공인증서 창이 뜨잖아요. 그 두 가지가 등록된 게 보이셔야 돼요. 그것을 스크린샷으로 제출하는 게 공인증서 확인하는 거의 숙제입니다. 그 다음에 무역이론 교육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꾸준히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니패스를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유니패스를 좀 네이버에서 좀 키워드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데, 네이버에서 유니패스로 검색하시면 무슨 유니패스 도어락이 검색되는데, 그거 말고 관세청 한 칸 띄고 유니패스로 검색해서 그럼 이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신청세관은 사업자 주소지 관할세관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서비스 종류 같은 경우는 수출입 통관, 정보 제공, 증명서 발급 체크 하시고, 업체 이용은 무역업체 수출입 신고자. 여기에는요, 그 뭐 예전에는요, 저희가 했을 때 한 6, 7년 전에는 팩스 보내고 직접 방문하고 신분증 가져가서 그런 게 있는데 요즘 거 없어졌어요. 그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 만들었던 공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에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냥 바로 끝나요. 모든 게 바로. 옛날에 한 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전산 처리하는데. 근데 요즘은 5분 만에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 시간 이상 되는 절차가 다 안 끝났다 그러면 전화해서 승인 좀 해달라고 해서 그냥 바로 승인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니패스를 가입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죠. 그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뭐죠? 우리 세무 관련한 사이트가? 혹시? 뭐야? 김대리 뭐야?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세무 관련 사이트. 전혀 관심 없어요? 국세청에서 사이트도 만들었나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죠, 지금. 홈택스라고 들어봤어요, 홈택스? 홈택스 사이트에서 홈택스를 먼저 가입을 하죠. 가입하는 절차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당연히 또 뭐 해야 돼요? 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또 거기서 또 가입한 상태에서 또 신청을 해야 돼. 똑같습니다. 일단 유니패스 가입은 가입이고, 두 번째 절차가 또 뭐냐면 공인증서를 가지고요, 여러분들도 국세청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부여되는 번호는 사업자 등록 번호예요. 관세청에서 여러분들한테 부여되는 번호는 통관 고유 번호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테라노마 코리아 사업자 등록번호는 3148-9678-1예요. 그런데 이거는 국세청에서 쓰이는 거야. 국세청과 관세청은 대등한 국가기관이에요. 언어가 종속이 됐고 이런 게 아니라
대등한 평등한 조직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부여된 번호가 틀려요. 그래서 통관 고유 번호라는 걸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세청에서 부여되는 사업자 번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테라노바 코리아의 현재 통관 고유 번호는 테라노바 좀 무식해요. 국세청은 숫자로만 되는데 그것도 체계가 잘 돼 있죠. 근데 관세청 조금 무식해요. 테라노바 108-1010이 통관 고유 번호예요. 한글도 들어가요. 그래서 국세청은 사업자 등록번호, 관세청은 통관 고유번호로 합니다. 신청은 유니패스 사이트 우측 하단에 통관 고유번호를 신청해서 하시면 되는데 뭐 회사 주소 넣어라, 뭐 넣어라, 뭐 넣어라, 이메일 넣어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넣고 하면 적어도 한 30분에서 1시간 안에는 다 완료가 됩니다. 이게 두 가지가 완료돼야지만 수출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숙제가 두 가지입니다. 공인증서랑 통관 고유번호. 통관 고유번호 이메일로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해외 거래처 부호는 이제 뭐냐면 해외 거래처 부호는 뭐냐면은 그 한 해에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수출 입건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팔짱 끼고 보니까 야 코트라 아니면 무역협회 아니면 저기 무역보험공사 너희들 해외 시장 조사라고 해서 고객 저기 회원사들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 먹잖아. 그럼 결국엔 그게 왜 돈을 받아 먹어? 결국엔 고객의 회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고객 수입처나 수출자인 데이터베이스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잖아. 그럼 수출 신고할 때 그것을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별도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뭐야 그 여러분들 그 옥션 같은 거 아시죠? 옥션 할 때 여러분의 자주 쓰는 주소는 미리 선등록을 해놓죠. 등록해서 거기서 바꿨다 이렇게 뭐 우리 같은 15층을 했다가 물류센터로 했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똑같습니다. 해외 고객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놓는 거예요. 그게 해외 거래처 부호예요. 이제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뭐 대기업 같은 경우도 한 달에 수출권이 어떤 특정 부서 같은 한 달에 수출권이 뭐 10건, 20건 이렇게 될 거예요. 각국별로 이렇게 큰 뭐 한 건당 20억, 30억, 100억 이렇게 나가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성격인가요? 다품종 소량이에요. 뭐 적게는 30불, 20불부터 해가지고 다품종 소량 나가다 보니까 심할 경우는 한 달에 하루에 수출신고 뭐 200건, 300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이거 발급받는 게 힘들죠. 별 옛날에 입력할 게 조금밖에 없었어요. 근데 역시나 이제 그 이 관세청 무식한 놈들이 야 국가로 해서 데이터만 더 많이 만들면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하면 되지 않냐. 예전에는 네다섯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됐던 게 지금은 열 몇 가지예요. 하물며 인보이스까지 첨부하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애들이에요. 걔는 국가에서 정보 수집을 많이 하면 좋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많아지면 우리 뭐예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등록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편법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솔직히 이 해외 거래처 부분은요. 정확히 말하면은 대외무역법상의 위반사항에 저촉이 되지 않는 수출 절차입니다. 수출 절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류를 입력했다고 해가지고 수출신고 절차 위반으로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국가 통계 목적이에요. 그런데 수출신고할 때 해외 거래처 부호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해외 거래처 부호의 특징이 뭐냐면 앞에 US, 국가 번호가 붙고 그 다음에는 사람 이름 번호, 그 다음 끝자리는 001, 001 이런 일련 번호가 붙어요. 그래가지고 해외 거래처 부호를 국가별로 하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래서 미국에 여기 두 분 살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연기 대할 때 하나를 발급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유승화 대할 때 발송할 때도 그 이연기 대할 때 발급받았던 그 US로 시작하는 그 코드를 또 써요. 그냥 재탕해서 쓰는 거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까지 얘기 나왔냐면은 한 3주 전인가 4주 전인가 제가 관세청 저기 대전 본청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그 실무 4급도 5급들이랑 다 미팅을 한 거예요. 거기에는 이거 개발한 사람, 유니패스 개발한 사람도 있었어요. 저 자진 납세할게요. 저 잘못한 거 있어요. 뭔가요? 저 솔직히 해외 거래처 이거 발급받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냥 다른 셀러 거 국가번호 그냥 재탕해서 썼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괜찮아요. 이거 수출자랑 관련 없어서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이건 통계 목적입니다.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하면서 찝찝해요. 이것 좀 조치해주세요. 그랬더니 온라인 셀러들은 쓸 수 있게 별도의 코드를 저희가 조만간 만들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 이제 바로 얘기 됐었어요. 그 담당자들 얘기하니까
이따 이제 보시면 이제 다음 강의 때 보시면 유니패스 에러 있는데 그거 다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게 왜 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가 실수했다. 이걸 어떻게 하셨어? 이거 저희가 실수한 거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그걸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알고 있겠니? 이거 5년 전부터 유니패스 고객센터에다가 건의했는데 끝까지 수정 안 해주시던데요. 이게요? 막 이러면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담당자를 직접 얼굴 보면서 얘기했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또 다 알려주더라고요. 현재 그 수출 신고 절차가 문제가 뭐냐면은 유니패스 들어가서 이제 공통사 란상1, 란상2 있잖아요. 그 페이지는 다 전산 처리가 된대. 대량 업로드가 되고 이 우리 시스템이랑 다이렉트 연결이 된대. 미안하게도 이거는 안 된대요. 지금 현재. 이거는 그 전자문서 형태로 그 수출 신고는 전자문서 형태 엑셀로 이렇게 업로드가 되는데 이거는 현재 관세청 시스템상 안 된답니다. 안 돼요.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그 현재 시스템상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개발팀에서는 그쪽 관세청 개발팀에서는 이거는 지금 현재 수출신고서처럼 엑셀로 업로드하고 지금 우리 전산 우리 조은하들이가 연결하고 있죠. 그게 되는데 얘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옆에 이제 통관기획팀이라고 하죠. 통관기획팀에서는 그럼 전산으로 된 거 극복할 수 없으니까 전자상거래 셀러들을 위해서 그냥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코드를 하나 지정해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거는 솔직히 사장되는 얘기예요. 곧 없어질 내용입니다. 없어질 내용이에요. 그렇지만은 현재까지는 이건 넣어야 되니까 그냥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수출신고를 이제 딱딱딱딱딱딱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수출신고 절차에 대해서 진행을 할 텐데 하게 되면은 먼저 일단 수출신고를 할 때는 옛날에 그 통관 관련 뭐 통관 무슨 수신료인가? 해가지고 건당 1,400원씩 수수료를 냈어야 됐었어요. 수수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건을 수출신고했다. 그럼 얼마 내야 되는 거죠? 하루에? 1,400원 곱하기 100은 14만원. 14만 안 떠올렸다? 그러면 자기가 초등학교 어디 나왔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돼. 얼마였어? 365 곱하기 1,000은? 그렇지. 좋은 초등학교 나왔어요. 옛날 그렇게 근데 하루에 14만원씩 하면요. 한 달에 20일 정도 영업일 근무한다 그러면요. 280만원이에요. 한 달에 280만원. 연간으로 따지면 얼마죠? 거의 한 3,4천만원 돈 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관세사들이야 한 통관 대행료로 만원에서 3만원 정도 받으니까 그중에 1,400원 내도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품종 소량으로 나가는 물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원래 1,400원씩 냈었고 저희도 한 달에 막 150만원씩 200만원씩 냈었었는데 이게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할 때 국회에서 이쪽을 때린 거예요. 국회의원이 너희들 미치지 않았냐? 어떻게 하다 그렇게 얘기 됐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야 너희들 이 전자상거래 업체한테 부과하는 관련 법률 근거자료 있어? 대표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부터 없어졌냐면 2012년도 11월부터 11월 1일부터 없어졌어요. 근데 모든 업체들이 다 없어진 게 아니라 딱 전자상거래 수출하는 업체들만. 그럼 수출 신고할 때 전자상거래 수출하는 업체를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수출 거래 코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래냐 무슨 거래냐 무슨 거래냐 있는데 거기 코드에 15번이라는 코드 15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수출 신고할 때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그 코드 15가 뭐냐면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 무역 이쪽 관련 규정상에서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 같은 경우는 그 전자무역 그 이용료 1,400원을 내지 않습니다. 현재 무료예요. 100%. 저희가 많이 낼 때 한 달에 400만원까지 낸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이 무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저가 제품 판매하는 셀러들이 있었었죠. 만원짜리, 2만원짜리 하는 셀러들. 그 셀러들이 2,400원 무서워서 못했어요. 왜냐면 저가 제품 판매하는 셀러들 한 달에 매출에 1,0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하루에 발송량이 뭐 50건, 100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건만원, 14만원. 한 달로 따지면 뭐 300만원 돈 되는 거예요. 1,000만원 팔아가지고 내가 한 200만원 버는데 수출신고 비용이 300만원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음성적인 그게 됐었었죠. 근데 지금 그거 없어졌어요. 근데 수출신고의 또 장점이 뭐냐? 잘 등록했고 불러오기만 해서 다 내용만 수정하면 되는 거죠. 유성화들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 너무 간단한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절대로. 그 다음에 처리 상태. 이제 수출신고를 완료를 딱 하고 엔터를 딱 쳤을 때 처리 상태는 두 가지 거의 기본적으로 두 가지 뜹니다. 하나는 뭐 화면 심사 중 나오는데 그거는 잠깐 떴다가 없어지는 메시지예요. 계속 유지가 안 되는 건 이 두 개의 메시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아니 이 용어 좀 이렇게 좀 쉽게 했으면 좋겠어. 그냥 뭐 비승인, 승인 이렇게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용어를 안 쓰고 이 무식한 인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서류 제출 통보, 수리 완료 이렇게밖에 안 떠요. 서류 제출 통보는요 그냥 승인 불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생각하시면 되고 수리 완료는 통과 그냥 승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류 제출 통보가 뜨는 것은 바로 뭘 가지고 가야 되냐? 관세청에 뭘 끌고 가야 돼? 뭘 끌고 가야 되냐면 물건, 그 다음에 비승인된 수출신고서, 당연히 비승인된 수출신고는 다운받을 수 있듯이 대신 수출신고 번호가 부여가 안 돼 있는 수출신고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물건, 비승인된 수출신고서, 인보이스, 이 세 가지를, 인보이스랑 패킹리스트,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관할 관세청에 가서 육안으로 검사를 받고 그쪽에서 엔터 쳐줘서 승인해줘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절차인데 현행 이제 요즘 분위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입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을 괴롭히는 행동은요 국가적으로 지탄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출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이 업체들 보고 와가지고 물건 가져와라 맨날 될까 안 될까요?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렇다 해서 아예 이 절차마저 없애버리면은 수출업체가 이 절차가 있는지조차도 모르잖아요. 아 처음부터 하자마자부터 다 승인해줘 버리는. 그럼 한 진짜 이거 문제 있어서 한 스물 몇 번째 딱 잡았더니 얘가 너 한 번도 나한테 이런 거 안 하다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항의를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현재는 정말 무식한 얘기긴 한데 유니패스 아이디를 만들고 처음에 수출 신고를 하면요 적게는 한 번 많게는 세 번 정도 자동적으로 그냥 서류 제출 통보 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오늘 아이디를 처음 만들었다 오늘 수출 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바로 오늘 관세청에 가야 되는구나 이미 일정 그렇게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수출 신고한다 두 번째 수출 신고한다 그러면은 보통 오전에 수출 신고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만 오후에 갔다 오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괜찮죠. 일산 같은 경우는 관할 세관이 파주에 파주까지 가야 돼요. 인천이야 가깝죠. 그래도 그러니까 가까운 동네 아니에요. 파주는 그래도 가까운 쪽에. 강원도는 관할 세관이 어디인 줄 알아요? 강원도는 춘천이에요. 춘천. 저 아시는 분이 양양에서 수출 신고를 하셨는데 양양에서 강릉까지 가셨어요. 아 춘천까지 가셨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요. 그래서 저게 그렇게 되는데 그건 첫 번째 서류 제출 통보 떠서 오늘 갔다 왔습니다. 또 다음날 수출 신고를 했더니 또 서류 제출 통보가 또 떴어요. 그 다음날은 수리 완료가 떴어요. 이제 네 번째는 뭐가 될까요? 네 번째부터는요 수리 완료예요. 그냥 계속 수리 완료 계속. 저희 회사 수출권 때문에 서류 제출 통보 뜬 적 있니? 유대리 최근에 1년 동안? 없지. 없어요. 그런데 수입신고도 유니패스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서류 제출 통보가 뜰까요? 안 뜰까요? 거의 90% 이상 뜬다고 보시면 돼요. 절대 안 넘어가겠다 이거예요. 왜냐면 세금 받아야 되니까. 수출신고, 우리가 수출신고를 할 때, 수출을 할 때 세금 받나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도 어떤 나라는요 수출관세라는 거 내는 나라가 있어요. 좀 약간 뭔가 정부가 좀 이상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 수출관세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통과시켜줘. 근데 수입은 부가세도 받아요. 관세까지 받아요. 이거 상당해요. 솔직히 말해서 밸류가 10억이다 그럼 관세 부가세 합해서 보통 적어도 18% 많으면 30몇%예요. 그럼 10억이다 그럼 뭐예요? 일단 최소 적어도 1억 8천이에요. 1억 8천, 2억 8천, 뭐 3억 9천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참 문제가 많죠, 솔직히. 그래서 근데 우리는 수출이기 때문에 어떤 운 좋으신 분은 첫 번째 뜨고 바로 두 번째가 바로 수리완료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은 서류 제출 통보가 뜨면은 100% 가야 돼요. 100% 관세청 가야 되는데 관세청 안 가는 경우 딱 한 번 봤어요. 교육생이었는데 그 사장님이 아가씨였어요. 관세청에 전해가지고 아, 저 바쁜데 안 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 담당 직원이 총각이었나 봐. 오지 마세요. 그냥 팩스로 보내세요. 다 승인해 드릴게요. 제가 그 경우 딱 한 번 봤어요. 근데 남자분은 절대 안 돼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어림도 없는 소리. 그런데다 괜히 자극하면 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 약간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랑은 말을 섞으면 안 돼요. 원래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돼서 끝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 물건이 직접 이제 나가야 돼. 해외로.
해외로 안 나가면 이 수출 신고서는 무효예요. 100% 무효예요. 그래서 물건이 나갔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관할 우체국에 제출하면 되는데 회원사들은요 이거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직접 배송할 때면 저희가 수출 신고번호 다 저희한테 그 수출 면책만 주시면 저희가 다 선적하긴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고민하실 필요 없어.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뭘 하게 되냐면 그 면장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체국 담당자가 다 하셔야 되고 그러면 제가 그래서 강서 우체국에서 물건을 보냈는데 강남 우체국에서 선적 확인이 될까 안 될까요? 원래는 돼야 되죠. 근데 안 해줘요. 거짓말이에요. 저희는 못합니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돼요. 시스템상. 근데 일이 많아져서. 그래서 자기가 보냈던 관할 우체국에서만 항상 해야 됩니다. 이게 전반적인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수출 신고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서류 제출 통보도 안 뜨고 수리 완료 선적 확인 수리 완료 선적 확인 수리 완료 선적 확인 이게 다예요. 그러면 선적 확인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냐? 유니펫 상에서 그냥 심심할 때마다 검색해 보시면 뜹니다. 그 의무상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검색해 보시면 다 검색돼요. 그 다음에 선적 기일이 30일인데 28일까지 안 했다 그러면요 친절하게도 관세청에서 다 전화가 옵니다. 저도 수입을 해봤어요. 수입을 할 때는요 일단은 그 늦게 하신 분들이 한 4, 50대 되신 분들이 아 관세청인데요 이러면서 이제 거만하게 이제 말을 끌면서 왜 안 했어요? 이제 반말로 이렇게 탁 던져요. 그러면 저는 그때 막 수입을 한참 많이 했었으니까 막 그 머리카락이 막 쭈삐쭈삐 선다고 이제 막 그 스트레스가 막 극도로 그때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가 있어서 03이 공항생활이 그때 741인가요? 751인가? 하여튼 그쪽 741 그쪽 국번호 뜨면은 막 짜증부터 나는 거예요. 막 비유도 맞춰야 되니까 한번 들어오시던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이렇게 흐리시고 그래가지고 그것이라서 솔직히 수입을 제가 끊은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하는 업체들을 거의 그냥 굉장히 나쁜 역적 취급한 듯이 이렇게 대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대민 서비스를 해야 되죠. 요즘에 뭐 경찰서를 가도 얼마나 민원실 친절합니까? 근데 굉장히 거만해요. 그런데 얘네가 그렇다가지고 이 수입업체를 괴롭히는 방법이 세금을 많이 부과시키냐? 세금은 관련된 규정 내에서 부과시키면 돼요. 그게 범위에서 움직이는 거 없는데 수입업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건 뭐냐면 이거 우리가 좀 꼼꼼히 좀 검사 좀 해봐야 되겠어요. 며칠 동안 통화를 안 시켜버리는 거야. 아, 그 다음에 이거 가격 못 믿겠어. 은행 입금한 내역들 다 가져와요. 그 다음에 통장 엑셀 같은 거 다운받지 말고 은행에서 계좌 입금 내역 다 가져와요. 은행 가져와야 돼요. 그 다음에 그쪽이나 했던 얘기 다 가져와요. 상품 페이지 다 스크린샷 찍어와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정보 다 가져와요. 걔네 다 욕할 수 있어요. 그럼 돌아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그랬는데 수출 신고라니까 수출을 하게 되면 제 수출 관련 부서가 이제 붙게 됩니다. 어떤 이제 담당 부서예요. 그 관내에 있는 수출 기업들만 전담하는 담당자예요. 전화할 때 아유 안녕하세요 사장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공손하게 얘기하면서 저희가 수출 선적일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 좀 조치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따 해드릴게요. 그럼 끊어요. 깜빡이고 안 해요. 다음날 또 전화요.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이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 역할이 그런 수출업체들 스트레스 안 받게 서포트해주는 그래서 한 선적을 정말 놓쳤다 그러면 28일째 9일째 되는 날 연락 와요. 우리도 그래서 연락 받잖아. 이거 솔직히 우리가 게으른 거예요. 우리가 실수한 거예요. 원래 최소한 15일이나 20일마다 한 번씩만 검색 저기 조회만 해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 유니펫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기간 한 달치로 정한 다음에 미선적으로 조회해서 엔터만 치면 바로 나와요. 몇 개 됐는지 그것만 해서 선적 확인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냥 수출을 또 하면서 또 좋았던 게 뭐냐면 예전에 이런 거 있었었죠. 그 수입을 했을 때는 부가세를 환급받는다는 건 아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수출 신고를 하고 나서는 부가세 환급받게 되죠. 처음에 환급을 받았어요. 10일날 환급이 됐죠. 다음 달에 11일이 됐는데 환급이 안 되는 거예요.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에다 전화했죠. 전에는 국세청한테 굉장히 머리를 조아리고 긴장하면서 묻는 말 안 해. 묻는 말 아니고는 웬만하면 대답 안 하고 막 이렇게 안 했는데 왜 저 입금이 안 해주죠? 부가세 환급이요. 그랬더니 굉장히 그쪽에서 딱 놀리는 거야. 기분 나쁘게 어디서 우리한테 이렇게 전화해서 법인세과에 전화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 뭐하는 회사세요? 아 회사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저희는 수출회사인데요? 딱 얘기하면은 아 죄송합니다 빨리 해드릴게요. 그럼 딱 전화 끄면 한 시간 두 시간 안에 해줘요. 그 다음 달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12시 딱 되자마자
왜 안 해주냐 바로 그럼 그때부터 따지고 그때부터 뭐 한두 시간 단위로 막 전화하는 거예요. 옛날 내수 쪽에 했을 때는 수입 쪽에 했었을 때는 꿈도 못 꿔봤던 근데 절대 국세청에서도 수출업체라고 하면 절대 아무 소리도 못해요. 그래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업한 한 해 개업 내가 치킨집을 개업했다 그러면 이거 인테리어 비용 뭐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 돈 부가세 묶여 있잖아요. 그것도 개업한 한 첫 해에 한해서는 환급을 해줘요. 우선 환급 조기 환급을 해줘요. 그 다음에 수출업체는 매달 해주고 그러니까 얘네들 조기 환급 부서에서는 조기 환급 신청 들어오는 게 두 가지예요. 개업을 하는 업체거나 아니면 수출업체거나 근데 두 업체 중에 누가 우선일까? 수출업체 우선이에요. 그래서 수출업체는 심할 경우에는 우리가 좀 수출 조기 환급을 좀 일찍 신청하면요. 그래서 1월 달 거를 뭐 2월 한 3일이나 5일 날 신청했다. 심할 경우에는 2월 한 20일 정도에 환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국가 행정이 모두 다 수출기업을 위주로 움직이고 있어요. 거의 다. 요즘에도 창조경제, 창조경제 그러잖아요. 이런 이슈도 수출기업에 대한 이슈도 마찬가지고. 이제 또 해보겠습니다. 물건이 올렸어요. 판매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메일이 날라오죠. 어? 메일이 날라왔구나. 이제 로그인을 합니다. 이제 회원사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베이 로그인 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솔드 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이 페이지가 보이면 여기에 보시면 이 금액 부분이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 말고요. 지금 우리들도 봐야 되고 회원사들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페이지 이렇게 나와요. 고객의 주소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 내용들이 됐다. 이것을 좀 더 깔끔하게 스크린샷 좀 잘라서 붙이면 하면 딱 이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먼저 이 내용은요. R캡처 같은 걸로 따시면요. 이게 인보이스예요. 아까 우리 인보이스 어디 필요하다고 했었었죠? 응? 서류제출부터 뜰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해외 거래처 등록할 때도 필요하고 그런데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서류제출 통보 떴을 때 인보이스에 이거 넣으시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거 교육했는데 저번 주에 관세청에 가져가는 인보이스 금액과 수출신고서의 금액이 동일해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동일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아니 달라야 돼요? 이 바보들아 그것도 기억도 못해? 같아야 돼 당연히 같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현재 지금 625.99불에 판매됐죠. 수출신고할 때 625.99불에 수출신고한다고 했나요? 뭐뭐 빼야 된다고 했죠? 빼야 된다고 했죠? 이베이 수수료랑 페이팔 수수료 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 이 인보이스를 제출하면 안 돼요. 관세청에 가져가는 인보이스는요 평생에 두세 번밖에 안 만들기도 할 뿐더러 그것은요 그 이베이 수수료랑 페이팔 수수료 뺀 걸 따로 만들어야 돼요. 이건 그럼 어디다 쓰냐? 왜 R캡처 쓰냐? R캡처 그냥 코드만 대기만 바로 그냥 캡처 떠지죠. 이거 그냥 통관 고유번호 등록할 때 통관 해외 거래처부를 발급할 때 해외 거래처부는 인보이스를 첨부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지 이 금액이 중요한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수출신고를 할 때 이제 회원사가 미리 알아야 될 내용 이 내용만 알면 수출신고하는 데는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이베이 로그인 안 하셔도 돼요. 먼저 배송을 위한 고객의 주소 어디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또 중요한 내용이요. 이 주소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어렵죠, 자꾸. 우리가 이베이 판매를 하면 수수료가 뭐뭐 부과가 되죠? 뭐뭐 빠져나가죠? 이베이 수수료랑 페이팔 수수료랑 이베이는 거래를 중개한 거예요. 중개. 그 다음에 페이팔은 뭐죠? 결제를 중개한 거예요. 결제를 중개.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면은 결제가 취소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환불이 되냐 안 되냐예요. 이렇게 주문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베이는 가입을 한국으로 해놨어요. 한국을 가입했더니 지금 여긴 브라질이네요. 제가 브라질 사람이에요. 왜 웃니? 그렇게 생겼어? 웃었어. 브라질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놓고서 페이팔은요.
페이팔은 주소를 여러 개 등록이 가능해요. 페이팔은요 주소를 한국으로 해놨어요. 한국으로 받고 싶어서 물건을 제가 이베이 가입할 땐 브라질로 만들었는데 물건을 한국에서 받고 싶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잠깐 출장 왔어요. 그랬는데 이 셀러가 브라질로 보내버린 거예요. 이베이상에서는 뭐 정상적으로 할 때 거래가 됐잖아. 그냥 끝이에요. 이건 뭐 클레임을 걸 수가 없어요. 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페이팔에서는 돈을 받았으니까 물건이 제대로 가야지 페이팔 주소 한국인은 한국으로 갔냐 안 갔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한국으로? 안 갔어요? 브라질로 갔네? 야, 왜 이렇게 보냈어? 이베이 있는 주소로 보냈는데 이베이는 중요하지 않아. 페이팔에 있는 주소가 중요해. 그래가지고 페이팔에 있는 주소랑 이베이 있는 주소랑 다를 경우는 항상 페이팔 주소 우선이에요. 예를 들면 또 이런 사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진짜 셀러에 우리 셀러가 있었는데 3천만 원 손해봤었어요. 어떻게 했냐? 가만히 있다 인도네시아 고객이겠죠? 처음에 구매해요. 뭐 50만 원짜리 하나 구매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있다가 100만 원짜리 또 구매해요. 그러다가 야 페이팔 수수료 아까우니까 우리 직거래 하자. 그래서 또 직거래 몇 번씩 하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야 이번에 좀 대량 주문 좀 할게. 삼각대를 한 2천만 원어치를 주문하는데 야 이번에 미안한데 내 이번에 이 벤더사가 하나 있어. 그래서 벤더사가 있어서 내 영국으로 좀 보내줘. 그것도 이제 이메일로 주소가 날라온 거. 왜냐면 계속 직거래만 했었으니까 이메일로 주소가 날라와서 일단 결제는 이미 저기 인도네시아로 돼 있죠. 근데 이메일로 주소, 야 주소 좀 수정해줘. 그게 3개월 동안 계속 그렇게 했으니까 얘를 믿었어요. 당연히 설마 얘가 사기치겠나. 그래서 거의 2천만 원 돈 가까이를 영국으로 보낸 거예요. 갑자기 약 한 2주 뒤인가 그 2천만 원짜리 취소해달라고 메시지가 날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자기 배송원 영수증을 페이팔에도 업로드를 했죠. 그러니까 페이팔에서는 야 얘가 인도네시아로 배송해달라고 했지 언제 영국으로 배송해달라 했어. 100% 리펀을 줬어요. 물건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고. 그게 누구냐면은 그 오 있어요. 네. 오 누군지 아니?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진짜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수출 신고를 할 때 주소는 어디로 해야 돼? 수출 신고를 할 때도 그렇고 배송은 어디로 해야 되냐? 꼭 페이팔. 이거는 그냥 스크린샷 찍느라고. 그 다음에 우리 수출 신고 가격 보기 위해서 얘만 보는 거예요. 솔직히. 무슨인지 알겠죠? 그래서 배송을 위한 고객의 주소는 반드시 어디에서 들어가서 봐야 되냐? 페이팔에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근데 페이팔에는 전화번호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근데 전에서 보면은 여기는 이베이는 고객의 전화번호가 나와요. 그래서 전화번호는 이베이에서 갔다가 입력하시면요. 옛날에는 미국에서 그래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그랬었어요. 옛날에는요 전화 안 해요 미리. 우리는 2,500원짜리 택배 보낼 때도 미리 전화하죠. 고객이 몇 시에 배송됩니다 이렇게 하죠. 미국은 특송사는 거의 전화 안 해요. 근데 요즘에 전화해요. 요즘은 전화 와요. 요즘은 서비스가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에는 신발 벗고도 들어와. 옛날에는 신발 신고 들어왔어. 그 문화는 원래 신발 신고 다니는 문화잖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아니까 이제 신발 신고 들어와요.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미국에 있는데 내가 자고 있는데 누가 똑똑 놓고 하는 거야. 이상수 씨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우체부 아저씨가 한국 사람인가 보다. 갔더니 흑인 아가씨가 와가지고 이상수 씨? 네! 요 하나 둘 셋 여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그치? 남자친구가 한국 사람이라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 사람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거리 좀 얘기하면은 미국이 참 좋았던 게 뭐냐면요 크리스마스 때 되면요 그 미국은 전세라는 게 없어요. 월세 아니면은 알지? 김준호 월세 아니면은 집을 사는 거. 월세 같은 경우도 월세 보증금 디파지 얼마씩 몇 개월치 걸었니? 그러면 학생이라서 그 학생이라서 좀 쌌어요. 몇 개월치? 1년 기야. 1년 기야 그래? 어떻게 얼마 이렇게? 그냥 1년치 한 번에? 네. 그 저긴 촌이라서 그래.
원래 촌이라서 그래. 촌 맞잖아. 촌 맞아요. 원래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월 디파짓이냐 보증금은요 1.5개월 이상 받으면 바로 그 수 걸 수 있어요. 소송 걸 수 있어. 원래가 1.5개월치야. 그러니까 한 달에 방세가 100만 원이다. 그럼 150만 원 보증금이에요. 그러니까 심할 경우는 그쪽도 유타대에서 그랬니? 그 소셜 번호 달라고 하는 경우 있니? 집주인이? 네, 적었죠. 계약서에. 적지. 그래가지고 집주인들이요. 소셜 번호 달라고 그래. 그래서 소셜 번호 가지고 신용조회 해봐. 왜냐면 1.5개월이니까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 근데 하여튼 그런 문화예요. 당연히 이제 우리도 월세 렌트해서 살지.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되면 와인 같은 게 포장돼서 한 병씩 이렇게 집 앞에 있어. 집주인이 갖다 주더라고요. 갖다 줬어요? 저쪽은 저 푼돈이라서. 한 달에 얼마, 1년에 얼마나 써요, 집세를? 1년에요? 한 달에 얼마? 한 달에 200불이면. 저희 학생가 더 써요. 그래? 뭐, 그런 집도 있구나. 처음 봤어. 가장 작은 그 저기 스튜디오 같은 데도 1000불 한 100만 원 정도 해요. 이제 뉴저지니까, 뉴욕 뉴저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와인 같은 거 하나 있고 그랬어서. 그다음에 또 김준호들이 했나 모르겠는데 명절 그 생스기빙 데이나 크리스마스 때 되면 양말 같은 거 있지. 그거 해 가지고 선물해 가지고 우체통에 넣어 놔요. 그럼 우체 받으실 때 가져가시라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했냐면은 그 택배 기사님들이 자주 오잖아. 그래가지고 컵과 머그컵 같은 거 있지. 그걸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리본 묶어서 하나씩 이렇게 드려. 양말이나 그것도 비싼 건 안 돼. 비싼 건 원래 그런 문화 아니고 한 가격대도 한 5천 원 미만으로. 우리나라 택배 기사한테 5천 원짜리 머그컵 하나 주면 어떡하지? 날 무시하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되게 그런 게 되게 아기자기한 문화가. 나도 선물 많이 받고 뭐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뭐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절대 가격 비싼 거 절대 안 되고. 참 우리나라 문화 그런 거. 우리나라 어떻게 돼? 그런 거 선물 우체한테 넣으면 어떻게 돼? 바로 우체부가 바로 분실물 센터에다 갖다 놓지. 하여튼 그런 식이잖아. 좀 그런 문화. 다시 이제 봅시다. 배송을 위한 고객의 주소인데 주소는 페이팔에 있는 주소, 전화번호는 입에 있는 주소까지 넣으면 배송할 때 더 정확한 배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판매 가격에서 이베이 페이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계산을 했는데 전에는 차트표를 만들었는데 이거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저기 뭐야 TERP가 개발이 완료되면 이건 자동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휴팀에서 아마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현재 TERP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대충 보여드릴게요. 지금 TERP가 부분적으로 오픈할 텐데 지금 1차 오픈 IIS 쪽 같은 경우는 이번 달 중순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이런 식으로 상품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다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사들도 모두 다 이걸 사용하실 수 있고 우리 저기 직원들 동안 다 이걸 할 수 있어요. 크기, 상품 규격, 포장 규격, 뭐 포장 규격도 중량 무기 하는데 부피 무기 적용한대요. 원산지, 유통국, 주파수, 전압, 플러그 타입, 출시일, 등록일, 판매일, 유튜브, 영문 매뉴얼, 그다음에 HS 코드, 표준 품명까지 다 나와요. 하면 여기에 지금 추가적인 내용으로 아까 페이팔 수수료랑 그 수수료까지 다 해서 네가 얼마 판매됐네? 그럼 자동적으로 입에 있는 데이터 가져오면서 너는 얼마 수출신 건데 이 데이터 내용까지 다 정확히 집계가 돼요.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은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은 지금 카테고리별로 잠시만요. 여기 없고 지금 카테고리별로 IIS 상품정보가 배송비 계산기 CIS 공통상 원리 메뉴가 하나 없다. 상품 정보 전화 제조사 관리 브랜드 관리 제조사 관리 배송비 카테고리 관리가 없네. 카테고리 관리라는 게 있어요. 카테고리마다 수수료율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자동적으로 다 계산이 됩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지금 그게 이게 오픈이 될 때까지만 지금 담당자들이 직접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계속해야 된다면 당연히 회원사들 때 이걸 교육을 해드리는데 계속할 게 아니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페이팔에서 이베이 T바라고 써있는 건 테라노바에서 지금 제공하는 겁니다.
이베이 페이팔 수수료 제외한 금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상품의 HS 코드와 그 HS 코드와 매치되는 표준 품명도 저희가 제공합니다. 왜냐면 회원사한테 그거 찾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솔드가 되자마자 우리 제휴팀에서는 바로 이 내용을 바로 전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품의 중량 및 배송비. 중량 어떻게 합니까? 배송비도 어떻게 합니까? 일단요, 적당히 그냥 넣으시면 돼요. 이거는 오차 범위가 외환관리법상도 그렇고 전혀 거의 오차가 없으니까 뭐 대충 뭐 한 2kg 같다. 그럼 2kg 그냥 대충 미공 비용을 해서 적당히 넣으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거래 품명의 경우, 이제 거래 품명, 품명 표준 품명을 입력하라고 하기도 하고 거래 품명을 할 때인데, 표준 품명은 뭐냐면 야 HS 코드 뭐에 해당되는 표준 품명을 적당히 넣어라, 그 얘기 정확하게 넣어라 이거고, 이거는 관세율표 체계도 나와 있는 표준 품명이에요. 근데 거래 품명 뭐냐면 야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그 카메라 액세서리 이건 이제 표준 품명이겠죠 HS 코드 상에서. 근데 솔직히 이거 거래할 때 너희들 뭐라고 했어? 그건 뭐냐면 이베이 타이틀 있죠. 이베이 타이틀 그대로 드래그해서 넣으면 그게 거래 품명. 거래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카메라 액세서리다. 뭐 맨프로토, 맨프로토 무슨 삼각 카본 삼각대 뭐뭐뭐뭐뭐 그냥 거래 품명 그대로 타이틀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해외 거래 초보를 위한 인보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있죠. 이거 이걸 그냥 알캡처 바에 들어있기도 하고 알캡처만 따로 깔아도 됩니다. 그걸 해서 그냥 바탕면 저장한 다음에 업로드만 하면 돼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유니패스를 가입하고 공인인증서까지 다 만들었고 통관 고유번호까지 완벽하게 끝난 상태라고 이제 가정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아이디랑 비밀번호 넣고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로그인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매번 이제 매번 수출 신고할 때마다 이제 쓰는 내용이에요. 그럼 먼저 자주 쓰는 건 이제 다 여기 다 있습니다. 수출 신고서, 해외 거래처 부호, 뭐 이건 계속 여러분들 나머지는 여러분들 아무런 관련도 없어요. 그래서 해외 거래처 부호 하냐, 수출 신고 하냐, 이거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 거래처 부호까지만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가 이제 수출 신고서만 신고하는 걸 또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구매 확인서 발급하는 거. 통관 고유번호 어디서 할까요? 통관 고유번호? 통관 고유번호 어딨지? 여기 있죠? 통관 고유번호 신청. 당연히 여기서 진행하는 거는 다 공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로그인 가능해요.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뭐 내용이 나온다, 뭐 나온다, 뭐 나온다 이거 내용 하시는 것보다는 이 페이지를 그냥 넣었어요. 이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근데 정말 생각 없이 여기다 테라노바 코리아라 썼다 해서 진짜 회사 이름은 똑같이 테라노바 코리아 쓰면 될까 안 될까요?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기다 홍길동 썼다, 진짜 홍길동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는 자기 이름 넣으면 지금 봅시다. 먼저 신청 번호는 여러분들이 넣으실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체번이 되어 있고요. 상호 테라노바 코리아 대표 이상수, 사업자 등록번호 관세청에 쓰이는 사업자 번호도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되고 통관 고유 번호 테라노바 108-1019 이건 PPT 파일을 받으면요 더 자세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신청자 연락처. 그냥 제전화번호 넣으면 되거나 우리 담당자 연락처 넣으면 돼요. 왜냐면 이게 문제 생길 때 확인해야 되니까. 상호. 상호. 그러니까 고객 이름 쓰는 거예요. 고객 이름 이거 넣고요. 국가명 같은 경우는 프랑스. 이제 원래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코드 같은 경우는 컴퍼니. 그냥 회사다. 그냥 개인이라 할 필요 없고 그냥 컴퍼니라 넣으세요. 컴퍼니 넣고. IS 코드는 뭐냐면 United States. United States of America. USA. US. 어느 게 표준? 거예요. 표준이에요. 그거 모르잖아요. 이건 마음대로도 돼. 플레임을 알아서 넣어도 되는데 문제 뭐냐면 국가마다 표준에 대한 코드가 있습니다. 그게 ISO 값이에요. 모든 예를 들어서 뭐 국가도 ISO 값이 있고 색상도 ISO 값이 있고 다 표준 값이 있어요. 레드도 레드에 맞는 두 자리도 되는 표준 코드 값이 다 있어요. 그런 것처럼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면 프랑스 여기서 이 돋보기 표시켜서 국가를 선택이 되는 거예요. 미국 같은 표준명이 그 US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만 입력하면 뒤에는 자동 완성으로 채워집니다. 이거 됐고요. 우편 번호 같은 경우 넣으면 되고 행정구역 같은 경우는 어쩔 때는요.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로 이렇게 들어오면요. 이게 어디가 주고 어디가 시인지 어느 이게 아파트 명인지 뭔지도 몰라. 너무 이렇게 복잡해 생각하지 마시고 적당히 그냥 떼서 적당히 넣으세요. 솔직히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거리 이거 참 이거 할 때 제가 어쩔 때는 구글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어디에 거리인지부터 다 검색했는데 그게 아무런 의미도 없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데이터, 이거 결국에는 관세청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거를 통합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소 있는 데로 넣으시면 되고 결국엔 그 다음에 마지막 풀어드렸을 때 이걸 또 다 합한 걸 넣는 거예요. 이 짓을 왜 하는지 진짜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AO 인증 여부, 우리 학원은 AO가 전혀 없습니다. AO는 뭐냐면 미국에서 테러 위기가 벌어져가지고 야 테러 너무 물량이 너무 많은 거야. 내가 AO라는 인증을 따로 해줄 테니까 AO 인증 받은 업체는 우리나라 미국 들어올 때 신속 통관하게 해줄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AO 인증 받은 회사가 20개 이상이 안 돼. 그다음에 AO 인증 받으려면 비용이 1년 정도 걸리고 비용이 5천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범한 파트스 같은 경우는 돼 있죠. 그런데 나머지는 실익이 없어요. 그다음에 사업 형태는 우리는 이제 제조 유통 그냥 혼용으로 하시면 되고 취급품목은 이게 삼각대면 삼각 그 카메라 주변 기기 뭐 대충 적대 쓰시면 돼요. 전자기기냐 UI용품이다 뭐 식기다 뭐 이런 거 그냥 편하게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첨부파일 인보이스 아까 알캡처로 찍어둔 그 인보이스 화면 있죠? 그 업로드만 하시면 돼요. 솔직히 수출 신고하는 것보다 이게 더 귀찮아요. 솔직히. 그래서 등록 누르면은 약 짧으면 1분 길면 3, 4분이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봤던 얄투브로 찍은 이제 인보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다 완료가 되면 여기 승인이라고 떠서 여기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어떤 액션 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수출 신고서 가서 이 등록된 코드를 당겨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그냥 이제 수출 신고서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숙제가 뭐냐면 공인인증서, 사업자용 인증서랑 무역용 인증서를 가져오시고요. 또 두 번째, 통관 고유번호 가입.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연기대리 이거 알고 있지? 이거 담당자 이거 정해서 저기 뭐야 제휴팀에다 넘겨줘요. 무역업 고유번호, 가까운 무역협회에 가가지고 무역업 고유번호를 받아오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유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무조건 받아오셔야 돼요. 필요합니다. 뭐뭐 가져요? 이 대리? 뭐뭐 그때 가져요? 사업자 등록증이랑. 그 뭐 있지? 리스트? 그냥 가서 대표자만 가기만 하면 바로 발급을 하니까 이 세 가지가 숙제예요. 이거 숙제를 해야지만 다음 과정 이수하실 수 있으니까 회원사들은 전부 다 이렇게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담당자 직원들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서포트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업주분들은 그냥 관찰하면 되는 거고 고생인지 알겠죠?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